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니언스의 편지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종찬님께서 같이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제 노래 부분은 전에 올려드린 영상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전주 부분만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파샵, 솔에서 목가춤 마디로 시작을 해요. 파샵은 4플랫의 4번 줄, 파, 솔, 개방현 솔, 3번 줄, 파, 솔 해서 이제 C 코드 처음에 미, 미, 레, 도라 해서 F 코드로 넘어가죠. 그럼 미는 C 코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 미, 1번 줄. 1번 줄을 같이 치고 원래 한마디에 이게 이제 곡이 원래 악보 올라와 있는 게 슬로우 곡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 중간중간에 샅딛다는 표로 연결된 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슬로우로 악으로 치는데요. 슬로우라 기본이 한마디에 근사미 1, 2, 3, 근사미 1, 2, 4. 그래서 요거를 두 번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근음이 두번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이제 파솔 미할때 미가 세 박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까지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아홉 번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미레도 들어가는 부분을 마지막 네 번째 박자 칠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043 234 543 여기까지 치고 미레도 1번 미 3플랫에 2번 줄네 떼어주면 도가 되는 거고 5일 043 234 543 미레도.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약식으로 잡았을 때 근음 4번하고 라, 멜로디 3번 줄을 같이 쳐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박자니까 총 9번을 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 근음하고 같이, 처음은 같이 멜로디랑 쳐주고, 4, 3, 동, 4, 3, 2, 3, 4, 4, 3, 2까지만 치고, 그 다음에 시, 라. 시는 여기 검지를 띄워줘야 되죠. 시, 라. 라는 3번 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43 43 234 432 43 234 432 시라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파솔 미 미레도 라 시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G7에서 솔, 파, 미, 라, 레, 도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G7에 근 6번하고 솔, 멜로디 6, 3, 동, 4, 3, 그 다음에 파, 미, 1번 줄, 파, 띄워주면 미가 되죠. 이렇게. 6, 3, 동, 4, 3, 파, 4, 3, 파, 미. 그 다음에 라를 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3플랫에 3번 줄 라를 누르고 근음을 한번 같이 쳐주는 거예요. 라칠때 6, 4, 6, 3, 동, 4, 3 그리고 다시 띄워주고 그 다음에 레예요. 멜로디가 레는 3플랫에 2번 줄 레를 누르고 여기는 2, 3, 2 솔, 파미라, 레그 다음에 도 이렇게 C 코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레를 칠때 저는 레, 시 이렇게 쳐줬어요. 2, 3, 레 다시 떼고 시, 도 이렇게 넘어가게 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레로만 치실 분들은 그렇게 치시고 저는 2, 3, 시 이렇게 넣어서 쳤다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3, 세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솔, 6, 3, 동, 4, 3, 그 다음에 라를 칠때 근음하고 같이 6, 4, 3, 그 다음에 레, 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가 C 코드에서 도 하고 이제 미, 레, 도, 솔에서 노래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C 코드 근음 5번하고 도, 멜로디 5, 2 동시 같이 치고 5, 2, 동, 4, 3, 2, 3, 4, 5, 4, 4, 미, 레, 도, 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래 부분은 슬로우랑 주법 이렇게 두 번, 한마디에 두 번씩 쳐주는 거죠.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